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? 글쎄 뭐 그것도 공매도라고 하면 일단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일반 투자 뭐 개미 투자라고 하는데 네. 일반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원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네? 원래는 이거는 기금이나 뭐 기업에서 이제 하는 건데 특히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슈 공매도 이게 공매도. 아주 많습니다. 공매도 폐지하자 하도 화나니까 하는 소리죠. 네. 그 폐지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 뭐 그럼 필요한 제도잖아요. 뭐 그 뭐 과도한 오버슈팅을 막는 효과는 있는 거죠. 그다음에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.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도를 폐지해 버리면 우리 선진지수 소위 모건스탠 선진지수에 MSCI 들어가야 네. 들어가야 사실은 뮤추얼펀드들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? 장기 투자할 텐데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안 좋아요. 일각에서는 네.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시켜서 네.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장기 자금을 더 많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그래서 저도 뭐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홍남기 장관이 그 MSCI를 추진을 하면서 네.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갈아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그 외환 관리를 이제 좀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역외 원화 거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은 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겠죠. 네.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공매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되는 거죠. 어떻게요?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폐지하던 사람들이 제일 화나는 게 나는 공매도 하면 90일 안에 반드시 도로 사야 되는데 네, 기관은 뭐 그런 것도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. 기울어졌죠. 네. 그러니까 맨날 당했다는 느낌이에요. 시장 불신의 원인이 된다. 네. 그래서 여하튼 그런 제도들 혁신을 통해서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. 두 번째로는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퇴출하는 것. 번 것보다 더 많이 물어내게. 네. 꿈도 못 꾸게. 그리고 반드시 걸린다 이런 생각도 이게.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? 할 수 있지. 아, 뭐 국회 딱 도움 안 받아도.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저 금감원의 조사 인력만 대폭 늘려가지고 네. 의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 지금 있는 제도도 훌륭해요. 안 지켜서 그렇지. 그래서 원래 이게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고 그렇죠.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대대적으로 재편돼서 미래 산업 중심으로 진짜 질적인 전환을 이뤄낸다. 네. 그 길로 가는구나. 판단되면 결국은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. 그럼 국부가 커질 거고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는 거죠.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는 거죠.